아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어쨌든 그한 시간 넘는 작업들을 거꾸로 됐네. 다들 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봤고, 그 유튜브 계정에 있는 다른 분들도 봤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이 지겨운 데인데 이걸 다 봤단 말이야. 물론 접속하고. 다못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오늘도 그리는 종이는 이게 무슨 종이지? 머메이드가 아니네요. 아, 그때 무슨 종이라고 했는데 새로 산 종이. 별로 안 좋은 종이. 그걸 하겠습니다. 일단 놓을 거고요.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지난번에는 그냥 화일에다 놓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거를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사박을 다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조명을 안 켰나요? 조명. 이러면 훨씬 잘 들어오죠. 위에 조명이 있어서 그림자가 들집니다. 좀더 세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더 환해졌죠? 네. 근데 어차피 카메라가, 캠코더가 자동 노출이기 때문에 빛을 환하게 했다고 해서 환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조명 넣으면 더 환해지는 줄 알았는데. 반듯한가요? 네. 여기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채색을 했을 때, 우리가 물 번짐을 쓰잖아요. 물 번져서 했을 때, 종이가 울어요. 종이가 쫄쭈그레지죠. 근데 마르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잡아두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판넬이에요. 판넬에다가 종이를 씌워놓은 상태로 그려놓으면 물을 아무리 많이 써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테이핑하는 경우는 혹시 이제 테이프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부분은 또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림질 해주면 돼요. 다리미로 쓱쓱 움직이는 거죠. 신문지 사이에 놓고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8, 90% 정도 복원이 돼요. 원래 펴져요. 선생님이 전지 자까지 펴봤어요. 오늘 대면 수업하는 강의가 한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 강의인가? 그래가지고 소담고에서 그한 과목은 대면 수업 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지난 월요일 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좀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 문자에다가 바로 그렇게 남긴 겁니다. 혹시 보면서 하는 학생 있나요? 선생님 거? 보면서 하는 학생. 다들 보면서 하면 이게 손 기능 어떻게 하더라? 화면 터치하고요. 더보기 채팅 10개 나와 있어. 이건 내가 아직 확인 안 해줬구나. 더보기에, 표정에 손들기, 표정도 있네요. 이거 표정 보내볼까요? 이렇게 보내면은, 보고 있다. 선생님 하는 거, 네, 보는 중이에요. 이런 의사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이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조금 안 맞나요? 좀 확대할까요? 이건 축소네. 넘어있다. 이 정도. 이 정도 딱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점. 네, 여기고. 그리는 펜은 플래티넘사의 프러시안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께 프레이저로 그렸던가요? 같은 회사 거예요. 원래 오늘 이 프러시안이 아니라 홍디안 만년필 있습니다. 중국산. 잠깐 또 만년필. 만년필 자랑하고 갈까요? 이게 요거. 와우. 원래 이게 다음 주 도착 예정이어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제 왔어요. 홍대 만년필입니다. 중국산. 원래 매트 블랙이 있는데 이렇게 다크 블루 그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닙이 이뻐요. 이렇게
조금 작은 편이긴 해요. 뚜껑이 되어 있고. 이 만년필의 특징은, 닙을 교체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컨버터 들어있고요. 닙을 보통, 닙 교체하려면 이거 막 어거지로 빼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살살 돌려주면은 이렇게 교체가 수월하게 되는 편이에요. 이것만 따로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따로 구입하는데 이 만년필보다 얘가 더 비싸요. 같이 사면은 훨씬 저렴하고. 다이소 얼마지? 2만 얼마인가요? 근데 닙만 따로 살려 했더니 4만 원이 넘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물론 이제 그 수입사에서 갖고 있는 거라 주입만 하면은 하루 이틀 와요. 얘는 한달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한 2주 만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그릴 생각이었고, 카본 블루 잉크를 넣을 생각이었는데요. 블루 잉크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얘는 자랑만 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블루 색깔을 좋아해요. 얘도 비슷한 색깔입니다, 얘랑. 물론 이 홍디안 중국계 조금 더 밝아요. 조명에 따라 좀 달라 보이려나요? 얘가 좀더 밝죠. 얘가 좀더 어둡고, 이런 색깔. 만년필 자랑 그만하고, 스케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5분 있으면은, 7분 있으면 쉬는 시간이네? 쉬는 시간 쉬었다 시작할까요? 잠시 후에 시범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진행해도 되고요. 유튜브 영상 나중에 들어온 친구 볼수 있나요? 못 보는군요. 주소를 다시 한번 보내줄게요. 유튜브로 보고할 학생들은 지금 저희 채팅창에 남기는 주소 여기로 접속해 주면 되고요.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진행하는 학생들은 접속을 유지해 주고 있으면 됩니다. 자, 소나무부터 그리겠습니다. 소나무에서 큰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 전에 이렇게 그리던 스타일 이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파는 그림이 아니라 오늘은 퀵드로잉 스타일로 해서 짧게 1시간이 짧으면 50분 이따 다음 쉬는 시간 때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야죠. 네. 선생님 지금 점몇 개를 찍어놨죠? 그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소나무를 그릴 기준점. 그래서 정중앙에 있는 소나무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다른 사진들은 선생님 촬영한 사진들이 아니어서 그동안 다시 보기 영상에는 그게 없었는데요. 선생님 요번 사진은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거니까 다시 보기 영상에도 요 부위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그리는 거. 소나무의 그 껍질, 그걸 하나씩 다 그리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을 먼저 그리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정형화된 방법이에요. 틀리지 않고 잘 그리는 방법이고,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은 그리다가 자칫 틀릴 수도 있고, 원래 그 소나무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지 않나요? 자연물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그 속리산 가다 보면 있는 정이품송, 가지고 있는 모양이 딱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명도 아니고, 먼저 이 소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에, 이거 잘못 그렸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목적, 오늘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사실적인 재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뭘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대로,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가장 그리기 쉬운 방법으로, 그런 그림들을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생기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틀리면 안 되고 뭐잘 그려야 되는 그림 뭐 이런 걸 보내줘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4월 달에 보내준 그림, 자연스러운 그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퀄리티가 높은 그림들이 전송이 되고
선생님 그걸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위축돼서 이제 처음 그림 그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 거야? 이래서 좀 보내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은 많이 봐야 됩니다. 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림, 다른 친구의 그림들도 보면서 보고 배우는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술 수업인데 내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다음에는 수업 계획표에다가 해야겠어요. 선생님 지금 실습 중이라 문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지금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까지 얘기했죠? 잠깐 내가 잃어버렸네.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상관없어요. 본인이 직접 시간 투자해서 요 시간에 그림이면 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실에 전공자 학생도 있고 비전공자 학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구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그만큼의 그림을 그려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어렵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평생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장 그리기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기 쉬운 그 방법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야 잘 그리니까 그런 소리 하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시작하는 약간 입시 미술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시간 투자해서 그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인터넷에 인스타에다 올리고 싶은데 잘 그래야지.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자, 소나무 요 밑부분은 다 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서 껍질이 좀 벗겨진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은 이 철갑을 그리지 않는 거죠. 소나무 이 철갑.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 나무 가지가 여러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나무 가지가 뻗어 있다라는 점,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그려주면 돼요. 그나마 이 소나무가 좀더 수월하고요. 우리 가로수, 우리 거리에 있는 가로수 그리기 어려워요. 나무 가지도 작고 복잡하고 나무 잎도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소나무 살짝 병들었나? 나무 잎 솔잎이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솔잎이 많지 않은 소나무 가지가 이쪽으로 뻗어가고 있고요. 또쭉 가다가 한 가지가 여기 넘어오는 부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파리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주초에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오늘 선생님 온라인으로 마지막 종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업 시작할 때다 얘기해 놓고서 같은 말또 해요. 영상에는 안 했잖아요. 다시 보기 영상에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 왜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 보면은 마지막 온라인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을 냈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영상이 또 올라오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넣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안 되죠. 뭔가 계속 말을 하면서 그래야 돼요. 영상 작업이 그렇더라고요.
혼자, 선생님 혼자 계속 쭉 그리고 있으면은 이 소리밖에 안 돼요. 펜 긁는 소리. 펜 긁는 소리 들리나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그리면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취지, 목적,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아까 시간 애매하게 남아서 만년필 이야기도 나누고, 물론 제 만년필 이야기는 선생님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몇명 남학생들, 만년필. 여학생들은 만년필을 좋아하나요? 선생님이 구독하고 있는 그 만년필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다 여자예요. 이 많은 팬들을 다뤄보고 되게 리뷰도 섬세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그림용으로 설명하는 유튜버는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도 만년필 좀 참고를 할때 어떤 게 그림 그리기 좋은가 찾아보려고 해도 맨이 필기용으로만 이야기 해놨지 그림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용으로 하려고요. 몇편 이렇게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영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썼는데 갑자기 선생님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알아요? 급증까지는 아니고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알아요? 원래 우리 수업하는 학생들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출강하는 학교 학생들하고 캠공 매학기 수업하는 학생들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구독자 몇 명이라고 했었죠? 200몇 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일주일 됐는데 300몇 명이 됐어요. 수업 끝났다고 종강했다고 해서 유튜브 구독 끊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이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올릴 거고요. 2학기에는 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초심자들 금요일은 처음 그리는 학생들 초심자만 들어올 수 있게끔 수강 안내를 할 거고요. 토요일 1부가 중급반, 요 시간이 고급반. 그래서 경력자들은 요 시간에만.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뭔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 꺼냈죠? 수업 계획표에 대한 거. 지금 마지막 날인데. 선생님도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1학기 때 들은 학생들은 2학기 때 들어주면은 좋긴 하지만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알기로, 우리 저 지난번에도 선생님 그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사용기록부에 같은 과목이 두번 올라가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를 했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 내용을 같은 과목을 두번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번 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첫 학기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다음 학기에 만나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아무도 재수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수업이 재미없었나? 뭐 재미도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왕이면 다음 학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과목들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더라고요. 그런 거에 선생님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음 학기에도 선생님 수업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캠공 수업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세종이 유난히 이제 시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된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서울 쪽이었군요. 서울 쪽이 지원이 더 많겠구나. 과목도 다양하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졌지만은 그래도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할수 있다라는 게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온라인으로라도.
물론 선생님 작년 되게 어설펐어요. 여러분들 작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도 이상하고 어두컴컴 하죠. 화면도 어두컴컴하고 멘트 이 대사도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책 읽는 것 같아. 이 설명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뭐 해서 뭐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그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능해진 게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온라인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림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해본 적도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 이거 미리 연습을 해본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도 이거 즉흥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자료 사진은 아까 오전에 보내주긴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오늘 뭐 할까? 마지막 온라인 수업 뭐 할까? 원래 대면 수업 때 가가지고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그림요. 실물 그림 이렇게 보여주고 이건 어떤 느낌이고 이건 어떤 걸 이렇게 썰을 풀고서 수업 종강을 할 계획이었는데 온라인이 결정이 돼서 다시 또 뭔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그림은 선생님 직접 촬영한 그런 그림이면 어떨까? 이런 걸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또 마침 이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시내에 선생님 그때 왜 전시회 한다고 했었잖아요. 한남 회화전 그때 전시하면서 요 앞을 지나가면서 신호대기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대기 하다가 잠깐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래야겠다. 이게 온라인 수업용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근데 결국은 그리게 됐네요. 자, 나뭇 가지로 하나씩 뻗어가면서 내려가는 거고요. 나뭇가지는 위로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나뭇가지가 분리가 되죠. 칸 가지에서 멀어져 갈수록 점점 가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투시 조금 어긋난 그림, 선생님 투시는 어긋나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러울수록 그림은 보기는 편안합니다. 투시가 자연스러울수록. 근데 그 투시 틀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시는 틀려도 된다. 보여지는 대로 그려지는 대로 그리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반 스케치라는 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곳의 느낌을 그 시간과 그 시간의 어떤 날씨, 공기의 흐름, 냄새, 바람의 냄새라고 하죠. 지난번에 그 갈비집, 거기에는 이제 고기 냄새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냄새를 어떻게 그래요? 안 그려지면 글로라도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 공기는 얘기를 했었죠. 공기 색깔. 멀리 있는 건 흐릿하게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진하게 보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년필, 어떤 게 그래서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프로시안입니다. 일단 잉크가 안 마르는 게 좋고요. 필기감? 선생님은 이걸로 글씨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기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선묘, 선의 느낌은 좋아요. 특히 선생님은 만년필 닙을 이렇게 거꾸로 쓰잖아요. 이렇게 바로 쓰지 않고 바로 쓰면 두껍게 나와요. 이걸 거꾸로 해도 가늘게 나와서 좋다라는 점. 물론 이거보다 더 가늘게 나올 때는 얘 말고 지난번에 썼던 프레이저를 쓰죠. 프레이저는 그 닙을 더 가는 걸로 아주 미세한 닙으로 바꿔놨거든요. 더 세부적인 표현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뭇가지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려지는 대로 꾸며서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소나무만 하나 딱 그려놔도 뭔가 좀 분위기 있어요. 우리나라 소나무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건물까지 가능한 친구들은 건물까지 계획을 하고요. 건물까지 그리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런 친구들은 나무, 소나무만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을 참고로 해서 그려와 되겠습니다. 여기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쪽으로 분리가 된것 같은데 표현이 잘안 되네요. 앞쪽 가지를 좀더 진하게 하고 뒤쪽 가지를 살짝 흐릿하게, 흐릿하기보다는 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강하고 뒤에는 약하게 분리된 느낌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뻗은 가지. 자, 이 소나무는 특히 구불구불해요. 가지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반듯반듯하게 그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의 어떤 재미가 있다면은 구불구불한 자유곡선이 있는 소나무 선과 뒤에 건물 보세요. 반듯반듯하죠. 아주 반듯반듯합니다. 그런 대비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종강 수업, 온라인으로 전환된, 온라인 대면 수업이었는데, 마지막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까 여러분들이 30분 내에 정확하게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전에 10분 일찍 들어온 학생도 있었고, 근데 약간 좀 불안스러운 게, 다들 이수가 돼 있는 상태라 티안상으로는 안 들어오는가 싶었어요. 안 들어오는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그리려고 준비 세팅 다 해놓고 새로 산 조명도 위에 달아놨고요. 뭔가 위에가 환하지 않나요? 예, 둥근 조명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썼었죠. 근데 오늘 좀더 보강을 했어요. 살짝 떨렸어요. 오늘 아무도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띵 하는 거. 띵동 그런 소리에 되게 반가웠답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수업을 들어와 주는군요. 굳이 안 들어와도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들어와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다들 그리는 거에 열정 인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은 재밌어야 그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물론 이제, 공부가 재밌다는 친구도 있어요. 가끔 수능 보면은 만점자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교과서 내에서만 공부했어요. 거짓말을 치는데. 그런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은 공부가 재밌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재미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림이 더 재미있는 학생들은 그림 그리는 게 좋은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캠공의 첫 해에는 다른 미술 과목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미술 과목이에요. 캠공 어반 스케치가 마지막, 가지가 좀 틀렸네. 엄청 이어질 데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꿈에서 이어줍니다. 여기랑. 이렇게 이어줄게요. 여기서 뭔가 풍성한 게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야겠는데, 그래야 선생님 뭐가 틀렸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 나뭇가지 표현한 것 중에 한 가지 팁을 얘기하면요. 위에 가지 경계선은 얇게 표현하고 아래쪽은 살짝 두껍게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빛이 위에서 왔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더 들거든요. 다 똑같이 하기보다는 위에는 한 선으로 가고 아래까지는 선 하나를 더 긋거나 립을 바로 해서 두껍게 좀 나오게끔 그린다거나 그러면은 좀더 입체감 있는 선명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도구라든가 채색이라든가 명암 넣지 않고 오로지 선으로만 이 음영과 덩어리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선의 두께 변화를 가지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력을 쌓아줘야 그런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 그림을 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방금 한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본인 스스로가 볼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거를 학원 같은 데서는 좀 억지로 땡겨서 보게끔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독학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이제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리면서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선미의 변화, 덩어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더 효과적인지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본인 스스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원을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미술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결과는 비슷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학교들로 다들 진학 잘해요. 예, 우리나라 미술학원이 어떤 데냐면은 그림은 전혀 안 하고 3학년 때 미대 가겠다고 와도 다갈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훈련 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단시간에 속성으로 완성을 해주는. 물론 이제 힘들죠. 남들보다 몇배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걸 많이 경험한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잘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부터 3년, 4년 여기 힘들게 미술학원 다니면서 쌓아놓은 구력을 고3 때몇 개월 안 남겨놓고 와가지고 그걸 홀딱 배워간다는 게 조금 이제 그렇긴 해요. 왜냐면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앞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시행착오, 결과물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2학년들이니까 아마 조금 지나면은 늦게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미술학원에. 우리 지금 전공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러다고요. 비전공자 학생들은, 선생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공자 학생들은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거, 오늘 이쁜 거, 카페 갔는데, 디저트가 나왔는데,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 휴대폰으로 잘 담아 놓으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선생님처럼 종이 꺼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자, 영상을 잠깐, 아니다. 그냥 가서 상관없겠구나. 선생님 앞에 핸드폰으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영상 보면은, 이 화면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빼꼼 선생님 모습이 살짝 보여요. 선생님, 뭐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제 수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두개 카메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이 화면만 보면은 좀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전에 그렸던 예시작도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지금쯤 작년 소나무 하나, 이쪽 칸에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작년 소나무 하나, 영상 하나 띄워놓을게요. 그때 소나무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재밌잖아요. 목소리는 지금 잘 전달되고 있나요? 목소리 안 나가고 있나 했어. 마이크를 두 개를 쓰긴 하는데 하나는 줌 전송용 오디오고 목에 있는 거는
시범 영상에다가 집어넣는 중입니다. 전에는 그런 구분 없이 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거칠더라고요. 여기 나뭇가지 하나가 사라져버렸네. 어디다 우겨놓지? 여기서 하나 나오게끔 할까요? 큰 가지 하나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큰 가지를. 괜찮습니다. 자연물이잖아. 자연물. 흔히 이제 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초심자 학생들 중에. 그리다가 틀리면, 이거 망했어. 좀 다시. 종이, 바꿔서 다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자체도 본인의 어떤 기록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찢어버리고 다시 그리면은 앞 그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 뭐야. 점잡기 없이 났잖아.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조금 틀렸다고 해서 어떡해 이번 생 망했어 다시 그릴래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어서 그리세요. 그런 그림이 나중에 더 의미 있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틀리면은 다시 그려야 돼요. 왜냐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여기 나뭇가지 하나 없어진 거 지금은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척하지만 지금은 생각나요. 아, 그거 왜 없어졌지? 아까 그거 있어야 되는데. 이쪽 가지가 또, 어떻게 메인 가지인가요? 여기서 또 이게 나눠지는 거였나 봅니다. 그러면은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지고, 이쪽으로 가고. 징크스가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특히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런 거 징크스 가지면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네. 92%나 되는데. 한번더 수리내고요. 조명 좀더 가깝게. 어디까지 그렸나요? 아까 여기 그리던 것 같은데. 남까지. 뒤에 있는 건물은 시간에 그릴 수 있으려나 몰라요. 10분? 15분 후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새까지 계획했는데, 최새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시 보기 영상에다가 채색 버전은 첨부를 해놓을게요. 물론 수업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꼭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학생들 밖에 소리가 들리나요? 선생님 지금 창문을 열어놨어요. 전에 밖에 경찰차도 지나다니고 버스도 지나다니고 뭐 그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영상에 선생님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라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생활 소음이라고까지는 생활 소리가 들리죠. 지난번 영상에 보면은 화장실 가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막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이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내보낼 수도 없고,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이제 야간 수업할 때. 금요일은 밤 수업이잖아요. 특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 다들 나가 있었어요. 밖에. 근데 겨울에는 춥잖아.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조용히 수업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소음을 어떻게 줄일지도 알고, 선생님 마이크, 화면에 있는 요 마이크. 아, 여러분 화면 안 보이는군요. 지향성 마이크. 한쪽 방향 소리만 들어가요. 그게 지향성 마이크인가요? 뭐, 무슨 마이크라고 하던데. 사방에는 소리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하는 방향, 그쪽으로 맞춰놔서 그 방향의 소리만 들어갑니다. 자, 소나무에 큰 가지들은 이만큼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잔가지들로 디테일을 조금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두께 변화. 처음부터 두께 변화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두께가 좀 필요하다 느껴지는 부분, 두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중간중간에 이게 죽어서 그런가 좀 까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더 추가해서
더욱 소나무 같은 느낌. 그 철갑의 사이사이 벌어진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조금씩 강조. 이 펜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꾸 펜 얘기만 해.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이 좋아요. 그거를 소리가 들리려나요? 마이크를 빼서 사각 그리는 쪽으로 그냥 소리 나게끔 해볼게요. 이런 소리입니다. 예전에 왜그 무슨 먹는 소리? 이제 밥 먹는 소리. 그걸 뭐라고 하죠? ASMR이라고 하나요? 소리만 듣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소음. 그게 유행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러면 이 그림 그리는 소리.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학원 있으면은 연필 소리, 스케치할 때막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학생 전체가 조용하니 그날 해야 되는 스케치를 뜨는 그런 소재가 수업 있을 때, 뭐 이제 소리는 그 종이에 연필 닿는 소리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미술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그게 학생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소리거든요. 유튜브에 요즘 학교 수업 영상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선생님 그림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 브이로그 찍는 선생님들 약간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학생들 동의 없이 얼굴 찍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학생 얼굴들은 안 나와요. 그림만 나오는 건데 간혹 학생들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시범 보이고 있으면은 다른 반 학생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앞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넣어요. 이렇게도 나와요? 장난치는 건데 말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30배속이라 안 나와. 근데 다 나와요.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맨 마지막에다가 쿠키 영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 혹시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선생님 전공 수업하는 거본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 무슨 소리가 나네요? 확성기를 크게 틀고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메아리가 막 울리네요. 오늘은 창문 열고 수업 중이다. 어제까지 비가 무섭게 내리더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 이런 날 대면 수업을 했어야 우리 운동장에서 야외 스케치 하면서 자, 우리 운동장에서 보여지는 풍경 그리기 건너편 그 소담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도 그리고 소담고에 나무 멋진 거 많이 있던데 그런 실제 나무를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랬어야 되는데요. 여기 뒤로 가는 나무 하나가 가지가 하나 더 있네요. 원래 오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멀리 야외로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교내 안에서 실제 나무들을 보면서 건물들을 보면서 스케치하는 시간을 끝으로 전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무산됐어요. 그건 다음 학기에나 가능한데 또 겨울 수업은 2학기 수업은 추워서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보겠어요? 지금 1학기 때요 수업이 가장 야외 수업하기 좋은 수업인데 그러지 못하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고 없어지면은
시간 날 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교정에 앉아서 학교 이렇게 스케치도 해보고요. 친구들 모습도 그려보고, 운동장에서 뛰는 남학생들도 좀 그려보고, 남학생들은 여학생 그리는, 아, 그건 좀안 되겠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고. 아무튼, 스케치를 해보세요. 자유 스케치를. 건물 그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나무에 집중을 해서, 소나무까지 다 그리는 부분을 가고요. 지금 채색과 건물 묘사는 영상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막 빨리 퀵드로잉 한다고 하고서는, 말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무만 그리고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나무 그리기 마지막 수업은 소나무 그리기였어요 라고 매짐을 쳐야겠죠. 아니 아까 그 창작센터 뭐 1958년에 지어진 근현대 건물 뭐 저쪽 하더니 그 건물은 어디 있나요? 안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세 문제 잔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많이 표현해주면 표현할수록 소나무가 좀더 풍성해 보이는 거고요. 나무 좀 적게 그리면은 적은 나무까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병약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래 보입니다. 소나무의 솔잎이 조금 부실해 보여요. 조금 더 늘려줄게요. 솔잎이 좀더 많은 것처럼. 아마 더 많았을 텐데, 요 위쪽까지 껍질도 좀 많이 벗겨지고, 살짝 좀 병이 들었나? 잎이 좀 적네요. 소나무스러운 잎이. 아까 그 영상, 잠깐 띄웠던 영상, 거기 있는 소나무는 솔잎이 아주 많죠. 선생님 출강하고 있는 학교, 예술고등학교, 실기동, 창조관 앞에 있는 아주 멋진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거든요. 참 멋져요. 뭐, 잘 키워놨어야죠. 병도 안 들고. 선생님 출강한 학교가 소나무로 되게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한 십몇 년 전에는 소나무 숲을 찍으러 사진 동호회에서 오기도 했었어요. 물론 선생님도 그 사진 동호회 활동할 때, 대전 거기 소나무 숲에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몇해 지나서 이제 학교 출강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무성한 소나무 숲이 홍해졌더라고요. 반은 잘라낸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겨서 심었겠죠. 무성한 소나무 숲은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같이 출강하는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오래 출강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소나무 숲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소나무 숲에 학생들이 들어가면은 밖에서 안 보인대요. 숨기 딱 좋은 장소인 거야. 그래서 밖에서 봐도 소나무 사이사이에 누가 있는지, 학생들이 있는지, 보이기 위해서 나무를 좀잘 옮겼대요. 전에 또 사진 촬영하러 왔을 때 보면은,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면은 밖에 안 보일 정도였어요. 빽빽하고 무성했는데. 선생님 지금 이쪽 소나무, 솔잎을 두배 넘게 크다. 세 배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소나무가 되게끔. 5분 후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3교시 30분에 재접속하잖아요. 그때 이제 채팅창에 3교시 출석 남겨주고요. 그럼 오늘 1, 2, 3교시 출석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 수업 시수가 모자라서 이수를 못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접속 인원에서는. 뭐 오늘 접속 안 하는 학생도 출석이 없기 때문에 이수엔 지장이 없고요. 그 학생들한테는 아까 연락은 받았어요. 오늘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유튜브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마지막 인사 남겨놔도 돼요. 유튜브에다가. 이런 댓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댓글 유도를 학생들한테. 선생님, 그 올린 자료 중에, 학교 자료, 학교 영상 자료 중에, 요번 1학기 실기고사 주제로 채택이 된 영상이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그 실기고사 주제를 그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 별로 선생님 영상 안 들어와요. 전부 이제 온라인 수업용이라, 별로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유난히 그 영상 많이들 보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다 찾아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왔어요. 밖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가 쿵쿵 나는데요. 이게 바람 소리예요. 바람 때문에 열렸다 닫혔다는 바람 소리예요. 잔가지 좀더 표현하고 10분간 쉴게요. 30분에 재접속해주고, 그림이 뭐 빨리 완성된 친구들은 마지막 평가 같이 볼수 있는 시간을 오늘 5시부터 볼까요? 우리 보통 50분에서부터 봤죠? 작품이 보내준 작품이 많으면은 50분부터 같이 보고요. 오늘도 전송 학생이 좀 적으면은 장각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평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선생님 같이 쉬어야지. 안 쉬고 계속 그리고 있으면 학생들도 못 쉬더라고. 이번에는 아까 쳐놨던 글씨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보여야겠습니다. 붙여넣기. 엔터 어딨지? 네. 네, 잘 들려요. 지금 봤어요. 네, 잘 들리고 있었군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이동할게요. 카메라 바뀌었죠? 네. 카메라 바꿨을 때는 이 소리 한번 내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영상에다가 선생님 얼굴하고 같이 비슷하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20분만 더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꼭 완성의 기준은 언니입니다. 다 그리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50분까지 진행하고 보완해 주시고요. 난좀더 해야겠어.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학생들 그림 같이 보는 시간에 그때 조금 더 해가지고 보내도 됩니다.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세운 소나무는 한이 정도까지만 표현할 거고요. 뒷부분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쪽엔 출입물도 있고, 여긴 뭐, 화단,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이 다시 보기 영상에 담아서 채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탑재를 해놓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고서 시험 공부할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봐주면 되겠고요. 좀 너무 진하겠나?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 자, 여기 무슨 간판도 있는데, 그것도 그럴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요 밑에 풀떼기라도 시간 될 때까지 좀 그려볼까요? 이 밤에는 이 나무를 소나무를 비추는 조명이 켜지나 봐요. 소나무 밑에 조명이 있습니다. 방금 소리 들었죠? 네, 또 학생이 작품을 보내줬습니다. 바로 지금 다운 못 받고 이거 좀 하고서 다운 받을게요. 확인을 안 하고 있어. 왜나 그림 보냈는데 확인 안 하셔. 이거 하고 있잖아. 바로 확인할게요. 좀만 그리고서. 아, 그리고 이날 살짝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린 직후라서 사진이 색깔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주 쨍쨍한 날, 화창한 날 사진을 물론 찍어도 잘 나오지만은 살짝 비가 내린 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선명하고 색깔 잘 나와요. 선생님 욕심의 요 이유는 스케치를 살짝 하려고요. 연필 없나? 연필이 없네. 아, 여기 이걸로 뒤에 건물 스케치를 살짝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카톡 받았어요. 아직 확인만 지금 선생님 안 했을 뿐이에요. 곧 확인할게요. 아,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서 끝납니다. 물론 이제 이 어반 스케치 하시는 어떤 분들은 스케치 안 하고서 바로 이 프리핸드로 하는 게 진정한 어반 스케치야 그러시는데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선생님처럼 이거 불안불안한 경우는 이렇게 살짝 연필로 본을 뜨고서 본을 뜬다는 말 오랜만에 듣지 않나요? 본을 뜨고 들어가는 게 심신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리면서 이렇게 진하게 나오니 샤프로 해야겠습니다. 뭐가 좀 그릴 때 불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떠주세요. 이게 결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그림의 평가절하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작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 작품이지. 무슨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를 스케치하고 그리나 안 하고 그리나 뭐 이런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 갖지 말고 그리라는 취지입니다. 선생님도 스케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스케치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되게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틀림 어떻게.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느니 좀 마음 편안하게 그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싹 그리고 나서 연필도 싹 지우면은 우리밖에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이거 스케치를 하는 걸본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림 나중에 발표할 때는 이거 스케치 그 스케치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반 스케치는 현장 스케치가 기본이다. 현장에서 그리지 않는 거는 어반 스케치가 아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 현장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그냥 들어갔으면 여기 틀릴 뻔했어. 각도가 살짝 틀렸잖아. 예. 오늘 시간을 끝까지 다 해서 이걸 완성작을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완성작은 유튜브에 다시 보기로 탑재해 놓을게요. 빅피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들 보게 하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완성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유튜브를 또한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여기 나중에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될것 같아요. 이 건물의 특징이 창틀이 튀어나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죠. 그런 어떤 독특한 형태를 가진 건축사에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직선 꽃,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나무의 곡선과 건물의 직선, 이거에 대비를 두려고 의도한 작업입니다. 이게 간판인가요? 저거 두드려놓고. 도서실전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 물론 유튜브 다시 보기 영상에는 이런 설명은 없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서는 집중해서 막 진지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안 틀리게. 이제 우리 수업 중에 진행한 영상에만 선생님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음악 나올까봐. 아마 이쯤서부터 음악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아마 영상을 그때 한 30회속은 돌릴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딱, 요 지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작은 소나무가 또 하나 있었네. 하나 들고. 보도블록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뒤로 잔디. 보도블록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보도블록을 좀 강조를 할까요? 막 이렇게 크게 강조하고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고 길 작은 미니 화단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앞에 이 네모난 돌들을 갖다 놨는데 이건 아마 조명 같아요. 밤에 보면은 이 창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보일 것 같네요. 여러분들 3교시 접속 중인 친구들은 빨리 채팅방에 투석 남겨줘야죠. 나가기 전까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남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실습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미 수업 종료 후에 주말 이용해서 완성을 해서, 채색까지 완성을 해서 다시 보기 영상으로 탑재를 해놓겠습니다. 마지막 실습, 온라인 마지막 실습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만년필을 하나씩 나눠주려고 했어요. 근데 스타벅스 상관없는 거고 이건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다. 세 군데 다이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만년필을 개수대로 다 샀어요. 다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있는 거, 선생님 써본 것 중에서 괜찮은 거. 일단 당근 만년필은 안 번지죠. 번지지. 안 말라요. 안 마르는 당근이가 있고요. 화면을 조금 키워야겠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나오네. 안 키울래.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화옷 건데요. 아마 이 진화옷 상표는 지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누가 들어올나? 이렇게. 이것도 선생님 추천하는 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 동네에 다이소 있으면은 가서 만약에 만년필을 사용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입문용으로 써보세요. 가격은 다 2,000원입니다. 이건 데몬 만년필이죠. 투명하다는 거, 투명한. 되게 이뻐요. 그리고, 예. 이건 이제 F초. 필기감이 나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살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주려고 했던 그런 아이들인데, 못 줘서 아쉽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세요. 만년필 2,000원인데 택배비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까지 했죠? 마이크. 시간.